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우리 염승원 부장님, 우리 편하게 자게 좀 도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아직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일정이랑 리포트 몇 개 좀 체크하고 네, 넘어갈까요? 그 이제 매월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한 블로그에서 제가 좀 가져봤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 지금 이제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면, 그 펀드 매니저들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간 이제 글로벌 경제를 가장 잘 표현한 거는, 이제 예전과 다르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6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가장 높은 이제 수치를 차지했고, 그 다음 이제 리플레이션.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이제 막 좋아질 때 물가 상승하는 이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19%.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한 이제 8%.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좀 굉장히 안 좋은 지표죠. 그 디스플레이션,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물가도 떨어지고 경기도 떨어지는 거 4%.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좀 현재 모든 좀 글로벌 경제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문조사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포지션 변화를 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필수 소비재, 요즘에 소비재 되게 주가 강하잖아요. 그거랑 에너지, 그리고 이제 부동산 리츠, 이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네. 반면에 요새 우리 한국하고 대만이 워낙 안 좋은데, 역시 뭐 거기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 기술주, 원자재는 일단 포지션을 많이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런 답변을 해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여전히 높긴 한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꺾였다고 좀 답변을 해줬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그 최대 테일 리스크,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좀 높은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제 리스크로, 그 지난달까지는 이제 테이퍼링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1위로 등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산 버블이 한 3위. 옐런 의장,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 한번 언급하는 바람에 자산 버블도 했고 이제 등장을 했고, 다만 이제 코로나19나 세금 이슈는 좀 많이 그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그냥 낮아졌다. 네. 그리고 주가 조정을 초래할 금리로는 대체로 한 2% 이상 정도 만약에 금리가 튀면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 올해 이제 가장 좋을 자산군으로는 여전히 S&P 500을 가장 좋게 평가를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원유가 좀 가장 크게 상승을 했고, 좀 아쉽게도 우리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은 조금 그 순위가 좀 밀려버렸습니다. 하락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금리 인상 시기는 2023년 상반기를 대부분 적어줬는데 2022년 상반기도 약간 답변이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네. 기술 섹터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가 거의 역사적 저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기술주들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심리도 거의 바닥에 있다. 그래서 주가에는 뭐 이런 부분은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붐비는 트레이딩은 비트코인으로 적어줬는데, 이건 좀 바뀌긴 하겠죠. 이제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펀드 매니저들 설문조사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되게 많아진 건 사실이고,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S&P 500, 원자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본 것 같은데 기술주하고 이머징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뭐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참고만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뭐 일단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시멘트 가격이 좀 인상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KTB 투자증권의 건설 애널리스트죠.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시멘트 가격이요? 네, 시멘트 가격이 사실 인상이 아직도 제대로 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멘트 회사들은 작년에 레미콘사에다가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들의 주요 수요처가 레미콘이잖아요. 네. 거기다 단가 인상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실제 가격 인상으로까지는 뭐 이어지진 않는 것 같고 특히 레미콘하고 건설사가 이거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가격 인상이 본격화되는데 시멘트 이제 협정 가격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협정 가격을 그 2014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73,6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 가격인데 네. 2014년도에 75,000원으로 1.9% 인상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올린 적이 없어요. 지금 거의 7년 됐는데 그대로입니다. 협정 가격은. 그래서 협정 가격이 75,000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파는 건 아니고 시장 판매 가격은 좀 다르긴 한데 시장 판매 가격은 작년 기준으로 61,000원 정도예요.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근데 이제 일부 업체들이 판매가는 올려버렸어요. 그 아시아 시멘트하고 성신양해가 지금 67,000원, 7만원으로 일단 각각 가격을 조금 이제 판매가는 올렸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예전에 2014년에 협정한 가격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차가 좀 있겠지만 뭐 최근에 워낙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으니까 네. 이게 뭐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금 아직도 협정 가격 밑에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 가능성은 좀 높다는 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아시아 시멘트가 작년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네. 어. 네. 그러니까 시멘트 가격 한 네. 5만 원 깨지기도 하고 그랬거든. 네. 지금 142,000원. 네, 그러니까 시멘트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시멘트 회사들이 좋은 거야?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뭐 영향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니면 아니 시멘트 회사들한테 시멘트 회사들. 네. 왜냐면 이제 7년 동안 사실 거의 가격 못 올렸으니까 제대로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P라고 하잖아요 가격을. 네. P 곱하기 Q잖아요 매출액이. Q가 물량이고 두 개 곱하면 매출 나오는데. Q 좋잖아요 지금. Q는 지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Q 좋은데. 여기에 만약 가격까지 올려버리면 그렇다고 건설사들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격 올렸다고 뭐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건 시멘트 회사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아, 갖고 있을 걸 그랬나? 쌍 더블 S 지금 많이 올랐습니까? 더블 S 많이 올랐지. 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더블 S보다는 근데 이제 좀 다른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요? 오르긴 올랐어요. 시멘트는 다 좋았어요. 자 시멘트 가격 인상 네. 관련된 소식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시 일정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이제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네. 대책 회의가 열리니까요. 미국 상무부에서 그래서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반도체 공급망 대책에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국의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는데 일단 앞으로 이란과 이제 서부 선진국 간의 핵 협상 좀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된다라면은 이란이 개방되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또 할 일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새로운 한국에서 곧 석유를 수출할 거라는 그런 언급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란 제재가 좀 해제가 된다면 국제 유가에도 좀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요거 이제 김경민 연구원님이 아까 이제 잠깐 적어주셨던 건데 마이크론이 그 인터뷰를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 주가는 올랐습니다. 수요는 네. 좀 여전히 견조하고 낸드 플래시 수요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고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모바일 시장 타격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려한 거랑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마이크론은. 네. 근데 이거는 참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업체 쪽에서는 아직은 좀 낙관론을 펼치고 있어서 주가에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당사의 유지웅 연구원님이 이제 보내준 자료인데 미국의 마나임 중고차 가격 지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발표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48%나 올라가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그게 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장이, 네, 장이 네, 59부
이니까요. 한번 장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지금 예상 지수는 그냥 약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미국 증시가 이틀 빠졌지만 큰 뭐 변동성 없이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84포인트.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큰 변동 없이 지금 분위기로는 그냥 약보합 정도 시작할 것 같고, 사실 미국은 빠졌지만 어제 미국 증시 그 업종 내용이 괜찮아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 나가다가 올라버렸거든요. 네네. 예, 마이크론도 올랐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 기업들은 조금 출발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약보합 정도 일단 보이고 있고, LG화학의 출발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러스 4% 정도. 오, 왜 그래요? 그게 테슬라의 양극재 납품 그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아. LG화학도 양극재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NCMA 양극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끝에 알루미늄 넣어가지고 그 알루미늄을 넣으면 좀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니켈 비중이 무려 90%나 된대요. 그러니까 니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이게 당연히 주행거리 늘어나는데 안정성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알루미늄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공급에 성공했다, 이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주가 흐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다른 기업들은 뭐 대부분 지금 출발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예, LG화학하고 두산중공업, 또 SK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포드랑 MOU 체결한다는 뉴스 나와서 오늘 한 1%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빠지고요. 역시 오늘은 뭐 예상하셨겠지만 경기 민감주가 다 안 좋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해서 포스코가 3% 빠졌고요. S오일이 3%, 현대제철이 한 2%,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3%. 그러니까 조선, 뭐 철강, 또 에너지, 정유 이쪽 섹터가 대부분 다 일제히 빠졌습니다. 예. 은행주도 조금 일부 밀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제도 올라가지고 OCI가 한 2% 정도 반등했고요. 요새 그 영화관 운영하는 CJCGV도 어쨌든 이제 영화관에 이제 사람들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네.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데 오늘도 한 1.2% 정도 반등을 했고, 반면에 풍산이 오늘 5%나 급락을 했고요. 역시 구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한 2%.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들 대부분이 지금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네네네.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일단 오늘 그 젠벡스가 4% 정도 주가 좀 반등을 했고, 어제 그 아스코 이제 미국 종양학회에서 이제 그 초록을 공개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인 평가 나온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한 1% 정도 반등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거는 LNF가 4% 급락하는데 유상증자 결정을 했더라고요. 양극재 이제 증설 때문에. 그래서 4% 정도 하락을 했고, 시젠이 오늘 그 무상증자 물량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신규 상장해가지고 무상증자 물량이, 그래서 물량 부담으로 3% 정도 일단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뭐 한 약보합 정도 보이고 있어서 뭐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16포인트, 마이너스 0.4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5% 정도 빠지면서 미국 증시 좀 이틀간 빠진 거를 조금 오전에는 일단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일단 1000억 정도 들어왔고, 그동안 이제 매도로 이제 일관을 하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지금 장 초반에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100억 정도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처럼 좀 매수하는 것 같고, 네. 기관 투자는 지난 화요일 날 금융 투자가 대량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 9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일단은 그 코스피 쪽에 대해서 기관들은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고, 특히 연기금이 한 550억 정도 매도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 상황은 조금 일부 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요새 그 도시가스 회사들이 좀 조금 오르긴 하는데, 도시가스? 예, 도시가스 회사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 강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회사들이 좋다라는 건 주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아, 아 방어주니까. 완전 방어주지. 완전 방어주지. 아. 네. 경동도시가스 이런 거 올라가요? 요새 그 뭐 이렇게 뭐 서울가스, 뭐 부산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도 서울가스가 무려 19%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름이라 이렇게 가스 많이 쓸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예.
근데 요새 가스 업체들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오, 예.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도 지금 오늘 요즘에 좀 약간 부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네. 원전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오늘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도 괜찮고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일부 중소형주 중심으로 전 들어오고요. 리츠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체는 오늘 LG화학이 좀 좋다 보니까 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는 아직 빠지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는 지금 네이버가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지금 약세 흐름인데 철강주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안 좋겠지. 예, 당연히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항공주, 창투사, 정유주, 예, 그다음에 조선, 비철금속, 해운. 한마디로 그 하락률 상위 종목은 다 경기네요. 예, 경기 민감주. 그동안 시장 주도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이나 중국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니까 일단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워낙 또 주가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그래서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그러니까 또 따라다니면 빠지는 거야. 예. 정프로? 제가 고민 많이 했잖아요. 네. 안 따라갔지? 안 갔잖아요. 아, 네. 안 갔습니다, 여러분. 네. 네.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다고 사실 뭐 이게 성장주가 오르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오늘 좀 눈여겨 보실 거는 일단 LG화학 같긴 한데 이 오늘 다 안 좋은데 LG화학 혼자 지금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그 2차 전지 이쪽이 좀 올라와 주면 성장주들한테도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전이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2차 전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철강석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 경기 민감주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조금 일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뭐 아까 이항현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 수요 폭발에 뭐 라스베가스에 뭐 부킹 뭐라 그래요? 네. 뭐 객실 그 예약률이 뭐 90% 이상이고. 네. 우리들도 뭐 그런 거 좀 그런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게 개시되면 그런 한국도 것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예, 한국도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그쪽 관련주가 이미 또 미리 움직인 건 있어요. 뭐 여행주도 그렇고 카지노 회사들도 좀 움직였는데 다만 아직 한국은 백신 공급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네. 조금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그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미국을 보면 뭐 한국도 거의 그런 흐름이 나올 그러니까. 것은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겠죠. 예. 아니 중국 사람들이 뭐 거기도 언젠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나온다고 지금 미국 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무리 아닌가. 네, 네, 네. 중국 사람들 만약에 이제 그 아시아가 좀 오픈이 되면 거의 오는 데가 한국이에요. 그렇지. 예. 한국밖에는 거의 없죠 사실. 예. 한국도 뭐 저 보니까 그 명품관에 예. 명품관에 백이나 뭐 이런 거 지금 10시에 가야지 살 수 있다잖아. 오전 10시 문 열 때. 그게 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 보따리상들이 엄청 많대요. 예. 네? 그래서 면세점에 이미, 맞아요. 이미 이제 뭐라 그래 그 이 보초병들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사람들. 왜냐면 돈 되니까 그죠. 예. 본진이 뭐가 열리면은 중국 사람 한번 오기 시작하면 뭐 무섭잖아. 근데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다 그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어요 그런 국경 열리는 거에 대해서. 그건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이제 백신 같은 거 이제 맞고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저 리포트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요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성근 이제 연구위원이 적어주신 자료인데 요거 이제 하반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파월의 임기가 이제 2022년 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2월에 종료가 되면은 올해 가을에 후임자를 발표를 한대요. 연임이 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과거에도 트럼프도 옐런 의장 후임자를 11월에 발표를 했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도 버냉키 후임자를 10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는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CNBC 조사에서는 76%가 아마 연임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임 확률을 높게 좀 봤는데 다만 다른 후보 지명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적었는데요. 일부 민주당 내 이제 진보 성향 세력들이 연준에 좀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근데 재임에 실패하는 게 뭐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이 지금 후보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더 비둘기적이래요. 굉장히 후보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교체가 되면은 테이퍼링은 더 멀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계속 해야지 이걸 연속적으로 하는데 네. 중간에 끊어져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제 연임이 되잖아. 네. 아 그럼 또 각을 세울 것 같아. 입장을 바꿀 것 같아. 대통령이랑.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살짝 바꿀 것 같아. 아 파월이. 그럴 거 같지 않아요? 네, 이제 뭐 다음 연임은 그렇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연임이 목표야 그 사람. 네. 그리고 파월은 사실 또 공화당원이에요. 민주당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 진보 단체들이 가지는 불만이 세 개라고 하는데 금융권의 규제 완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인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을 거의 안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금융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금융권 규제 완화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탠스는 되게 파일 의장보다 더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가겠지만 금융권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 측면에서는 세라 레스킨 전 재무부 차관이 주목받고 있는데 여자죠. 아, 여잔지 잘 모르겠어요. 세라 여자지. 아, 예. 아 세라는 여자가 고정관념 버리세요. 고정관념 알아서 여자라 했지. 세라 당연히 여자. 아 세라는 여자. 예.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 이름이 은지가 남자일 수 있어요. 은지. 예. 왜 하필 은지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남자 이름도 있다는 겁니다. 은지. 맞아요. 미선이? 맞아요. 뭐 우리 한국에도. 미선아 남자였니? 네. 예,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되는. 하여 승환이라는 여자도 있을 수 있지.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무부 전 재무부 차관인데 예전에 그 연준이 그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기후 변화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 후보로 부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되는 이제 부류가 인종간 불평등 해소 관련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미국 노동촌 연맹 수석 경제학자 중에 윌리엄 스프리그스라는 분이 있나 봐요. 이분이 이제 흑인인데 민주당이 이제 추구하는 다양성 강화 조건을 일단 충족을 시키고요. 인종간 평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지금 굉장히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스프리그스라는 이제 분이 이제 두 가지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과 전체 고용 중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연준의 목표가 물가냐 고용이냐. 근데 후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용 쪽에. 근데 고용에 더 신경을 쓰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올 때까지는 긴축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을 볼 때 전체 실업률이 아니라 흑인 실업률하고 히스패닉 있잖아요. 이쪽 실업률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네네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6.1%인데 이들 실업률을 그 계산을 하면 9.7%가 나오니까 9.7. 긴축은 더 어려워진다.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가정이긴 한데 일단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긴축 시점이 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도 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돈을 더 풀어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실제 지명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노동 경제학자들의 비중이 일단 행정부 내에서 굉장히 많고 부양책 중에서 인종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들도 꾸준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그냥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사실 9월에 독일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또 10월이나 11월에 파일 의장 연임 가능성 아니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KB 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건 원자력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텍소노미라고 이게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EU에서 무엇이 친환경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무엇이 이게 친환경이고 네,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뭐 근데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산업이 한 몇 개 있나 봐요. 천연가스, 원자력, 그다음에 PHEV라고 이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카 네, 네, 네. 있잖아요. 네. 이제 모터는 달려 있는데 일부는 그 내연기관으로 네, 가는. 네, 네. 예. 그 세 개의 산업은 지금 숨죽이고 있대요. 예, 혹시 친환경 안 될까 봐. 될지 안 될지. 예, 될지 지금 경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원자력하고 천연가스인데 예. 3월 말에 공개된 초안에는 이게 제외되어 있었대요. 3월 말에는. 초안에는.
그래서 동유럽은 지금 천연가스로 전환을 진행 중이고 원자력 발전 높은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67%가 원전이에요. 그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EU에서 공동 조사센터의 원자력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3월 30일 날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다는 보고서를 일단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친환경에. 네.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는 제출을 했대요. 근데 이제 두 달 후에 네. 4월 21일 당시에 3개월이 될 거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앞으로 7월 달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신재생만으로는 발전 수요를 모두 감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천연가스 원자력이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폐기물 때문에 원자력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기술 개발로 극복하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네. 원자력이 제일 문제가 그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빌 게이츠가 예전에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나 봐요. 2006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동파 원자로라고 있는데 이거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천연 우라늄하고 열화 우라늄을 합성해서 만든 거래요. 열화 우라늄이 뭐냐면 우라늄을 농축한 다음에 남은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연료 교체 없이 10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대요. 네. 그런 좀 약간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폐기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100년 동안 교체 안 하면 되니까 폐기물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서 주목받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 이것도 이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우리 한국의 유틸리티 회사들이 연동이 돼 있으니까 혹시 원자력 발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뉴스는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추진한다 그랬죠? 네? M&A를 누가 했다 그랬죠? M&A? 빌게이츠? 네? 빌게이츠가 만들었어요 이미 테라파워라는 신뢰, 신뢰가 확 가네. 네. 2006년에 이미 만들었대요. 네. 도시바하고 같이 아니, 확 떨어진다고. 아 떨어진다고요? 아. 전에는 빌게이츠가 뭐 한다고 그러면 네. 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빌게이츠가 아, 그런 느낌이 네. 나만 들으는가? 안 좋은 뉴스가 네, 많이 나왔죠. 그 빌게이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도 했잖아요. 그 전고체 배터리 네, 그 회사도 투자도 하고 아 그래요? 네.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이슈가 뭐 7월에 일단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관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체크는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그 아까 SMR은 그냥 여기 보고서 하나 있어서 말씀드린 하나금융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유재선 연구원이 적어주신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초기 투자 규모가 뭐 기존 원전 대비 되게 작은 아주 소형 원전이에요 한마디로 되게 작은 원전이고 그 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용량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네. 그 대체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적혀 있고, 다만 기존 원전보다 경제성이 굉장히 낮대요. 용량 네.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법이 여전히 좀 난제라고 하니까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대두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건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결국에 좀 반도체 우리나라 대형주들 목표주가를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소개 한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PC 모바일 서버인데 제일 지금 하반기에 수요 강도는 서버가 제일 좋고요. 모바일 PC로 일단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는 일단 공급 부족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단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Q가 지금 안 좋대요. 물량이. 이게 어쨌든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3분기 D램 가격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서 반도체 대용주는 실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실적은 이제 EPS라 그러죠. EPS는 올려버렸는데 이제 EPS 곱하기 PER이 주가잖아요. PER은 낮춰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익은 올렸는데 밸류에이션은 낮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이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소폭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낮춘 이유는 이익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낮춰버린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런 좀 문제가 반영해서 낮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이문영 연구원님이 요새 자료를 되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네네. 자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남부에 형성되는 전기차 클러스터 수혜주는 기업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삼성증권 들어가셔가지고 보고서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1740억 달러를 배분을 하거든요. 전기차 쪽에. 이쪽에 투자를 하는데 중국보다 더 크게 육성하겠다고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언급을 했어요. 예, 질 수 없다고.
그래서 6월이나 7월 달에 보조금안을 확정을 할 것 같고요. 7월 말에 연비 규제 강안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연비 규제를 완화시켜 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강화하는 아마 그 법안이 7월 말에 아마 제출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미국 남부 지역에 지금 전기차 생산 벨트가 많이 건설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부 지역은 노조 설립 등의 제약 요건이 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북부 쪽은 노조를 무조건 설립을 해야 되는데 남부는 이제 그런 좀 제약이 없다 보니까 네. 현대차나 기아차도 그 남부 쪽에 있잖아요. 아틀란타. 네. 뭐 조지아, 아, 이런 조지아, 엘라바마. 네, 네, 이런 엘라바마죠. 쪽에. 그리고 일본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폭스바겐 뭐 이런 데도 그리고 그 GM, 포드, 테슬라도 신설 공장 대부분이 다 남부 벨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다 전기차 벨트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2022년 지금 전기차 수요가 지금 미국 전체로는 지금 2%에 불과하니까 굉장히 많은 공장이 지어질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기아가 지금 미국 판매에서 SUV 비중이 65%나 되거든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이쪽이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늘렸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독이 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SUV는 연비가 안 좋아요. 이 세단보다는 아무래도 연비가 그렇겠죠.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예. 연비 규제를 강화하려면은 결국 전기차 판매 늘려야 된다는 거죠. 현대 기아차도. 예. 그럼 이제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대 기아차도 좀 지금 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1분기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가 43%나 증가했지만 네. 순위는 작년 5위에서 8위로 밀려버렸대요. 전기차 판매 전기차가? 순위가. 전기차가? 예. 1분기. 작년 대비해서는 근데 뭐 몇 대 차이 몇 대나 많은 가능하겠죠. 차이는 아닌데 네. 예, 일단 좀 순위는 좀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까지 8조 원 투자 계획 발표했고 23년부터 이제 가동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는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그 이 부품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중소형 부품사들은 한번 좀 찾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리포트 삼성전자가 일단 보아 네, 보아까지 대박이 회복이 됐네요. 그리고 아까 아 뉴스 하나만 전달 안 드렸는데 그 이건 단독 보도긴 한데 손해보험사들이 그 비상위험 준비금이라고 있어요. 이제 위험 시에 그 쓸 수 있게 만들어 이제 비상으로 적립해 놓은 돈 있잖아요. 네. 이거를 예전에는 그 50%만 자본으로 인정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50%만 인정을 안 하고 전액 자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전액 자본으로 인정을 하면 손해보험사들의 유상증자 리스크가 축소되는 거죠. 예. 왜냐면은 자본을 계속 좀 더 늘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증자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단독 보도긴 한데 네. 손보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단 좋은 뉴스는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원 부장님 가는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네, 네.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